여기에 계실 작가님이 아닌 느낌 있잖아.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. 우와, 이걸 다 지금 분석을 하셨어. 보고서 부탁할게요. 아, 네. 보고서에는 일시, 예산, 기대효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. 아, 보고서는 너무 회계적이야. 아, 성격 안 맞아. 언제까지 가능하세요? 넉넉 잡아 내일 아침까지. 오케이? 아, 내일 아침. 아, 생각만 해도 이 지긋지긋 직장생활. 아, 정말 성격 안 맞아. 노답. 이 뽀피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세요? 강일의 나에게 만나서 상담하면서 MBTI 자격증까지 동시에 갖고 가세요. 전국, 해외, 어디에서나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갖고 가세요.